저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동안 보고 배우고 전한 것은 뭐냐? 성경이 무슨 책? 구원책. 한마디 구원책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서를 섬길 것을 가르쳐요. 앞에서 말한 일곱 치료를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은 효경이다. 효의 원전은 권다가 아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얼마냐? 공자보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고대 75년 전자라니 모세입니다. 모세다. 그러니까 공자보다 정확하게 고대 75년 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자들이, 신학자들이 효는 공자보다, 효는 유박보다 성경이 하다니까 그러니까 뭐 잘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경제가 살았습니까? 경제가 살았습니까? 경제 안 살았어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 정신. 근데 또 사실요, 이 우리 일자리 창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확실하게 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국가 안보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뭐 경제 얘기하다가 밀리는데 난 안타까운 것은요, 국가 안보야. 그죠? 그러면 국민 안전. 내가 젊으면 젊은 자식 그럴 건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노인들 얼마 필요합니다. 절대 해야죠. 그러나 뭐가 있고?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이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라고 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애국심.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물질의 풍요를 가져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류는요, 물질 문명이 행복이라고 믿고 물질을 했습니다. 결과는 뭐냐? 뭐만 하느냐? 그것은 술도 옳게 모시고 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과학과 인문이 소통해야 된다. 그죠? 나라와 민족이 화해해야 한다. 또 자연과 사람이 공생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 해야 되느냐? 하모니. 이 하모니가 뭐냐? 행복이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모니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요, 그, 어른 공정을, 균열을 하여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 치료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모니. 또 사랑하는 건 하나도 안 했어. 0점. 그럼 점수가 총 몇 점입니까? 50점. 그러면 바라게 바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대인교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라도 하나님 명령이고 사람을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에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그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엔드입니다. 오화가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이 사람 운동이 그쪽에서 가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효정신을 살려야 된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성이 없다. 물질은 양심이 없다. 그러나 효정신이 살아날 때, 앞에서 말한 치료가 있다. 살아날 때 정치도 원칙 있는 정치. 그 다음에 교육도 인격 있는 교육이다. 그 다음에 경제도 정직한 경제가 된다. 그죠? 또 종교도, 이 깐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7대 망국론 중에 하나가 뭐냐? 희생 없는 종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응? 우리가 종교의 자부심 갖지 마세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자부심을 갖는 것 같더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정말로 시니어 모임을 가지셔서 아카데미만 하는 줄 알았더니 봉사한다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참 시작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좀 서가야 됩니다. 예배만이 경건이냐?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만 예배가 아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다. 예배가 경건이다. 그래서 희생하는 기독교가 된다. 그래서 과학도 인간성이 있는 과학, 그 다음에 쾌락도 양심 있는 쾌락, 부도 노동 있는 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에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 개인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문어도 문어입니다. 분명히 돈을 얻으려면, 돈을 얻으려면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현 정부가 노동 정책을 뭐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건강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인 대로 일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상한다. 노! 그건 아닙니다. 그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일할 수 없는 노인이 됐다. 일할 수 없는 장애자가 되었다. 그죠? 이런 사람은 마음껏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한도를 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일하기 싫다. 일하기 싫다. 이번에도 홍준표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무너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대로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다들 행복해진다.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표는 삼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삼통, 세통이 아니고. 모든 고등 정교의 효가 다 있습니다. 효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통교적이다. 그 다음에 효는 통시적이다.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효는 통념적이다. 효는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 운동으로 가면 진정으로 남북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학교가 학교다워집니다. 효라면 이 사회가 콩가루 사회가 안 됩니다. 그죠? 선도대가 쓰는 사회가 됩니다. 사회가 행복합니다. 효라면요, 경제를 행복합니다. 효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잘 공양하는 거죠. 그죠? 효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효자면요, 하늘 일마다 잘 됩니다. 또 효자가 많으면, 우리는 충효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절대 충효라고 쓰지 않습니다. 효하면 충합니다. 집에서 효자, 나가서도 효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효하는 사람 아니면 나라가 구원합니다. 참여하며 또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라는 말을 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효는 뭐냐? 평등입니다. 하모니는 뭐냐? 쌍방적이다, 관계적이다. 그래서 우리 효는 과거의 효는요 수직적인 효였습니다. 그죠? 임금에게 잘해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해야 된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갑질. 근데 그 진정한 하모니는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절대로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요 효가 어른 공경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요, 화목주요, 효자요, 예수님을 가르치신 걸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과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건 없습니다. 또 유교 가르침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렇죠? 예수 스승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화목주. 그죠? 골로새 1장 20절에 하나님과 온수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높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효는 이 하모니그는 평등이다. 평등이다. 또 그래서 예, 효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산다. 누가 먼저냐? 하나님만. 또 누가 먼저냐? 어른 먼저. 또 누가 먼저냐? 어른만 먼저 하나님이라. 어른이 볼 때는 어린이 먼저 해줄 수 있어야 돼. 쌍방이니까. 쌍방이니까. 그러니까 대접만 받는 게 효다. 그런 소리를 멀서 죽었습니다. 유교로 발서 죽었습니다. 다 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성경적 효가 살아나야 결과적으로 이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